들어갑니다. 먼 쪽에서의 프리킥 이관표가 준비하고 있고요. 손 내립니다. 중앙으로 찍어 차줬는데요. 일단 뒤쪽으로 준 패스. 그리고 슈팅. 오우 그리고 공 살아있는데요. 골! 대전항공철도 첫 번째 선제골. 스코어 1대요. 11분으로 가는 시간 대전항공철도가 이른 시간에 첫 번째 골을 만들어냅니다. 그 주인공 5번 박성용. 방금의 세트피스 과정에서 한 차례 뒤로 내주는 좋은 약속된 플레이가 있었고 권태한 골키퍼가 좋은 선방을 보여줬습니다만 흐른 세컨볼 박성용 선수 앞에 그대로 흐르고 말았습니다. 팀에게 첫 번째 골을 안겨준 박성용 자신의 리그 첫 번째 골을 신고합니다. 가는 과정에서 네 골 장면 다시 보시죠. 이관표 선수의 프리킥 앞쪽에 떨어졌고 중거리 슈팅 시도한 것은 굴절되면서 골키퍼 정면으로 그리고 선방에 낸 공 흐른 공이 되었고 박성용 선수가 그 공 그대로 낚아챘습니다. 실점하는 과정에서 양주 수비진의 집중력이 다소 아쉬웠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. 박성용 선수가 뒤쪽에서부터 치고 나왔었기 때문에